자, 그렇다면 이제 주수삽을 설치하는 방법은 앞에서 저희가 이제 실습으로 이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동작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도커 컨테이너를 동작을 했을 때좀 문제점이 있는데 환경 일부들이 좀 실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은 뭐 일부 빠르게 환경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테스트할 수 있을 때는 이제 추천을 하겠지만은 정상적으로 여기 주시삽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다 점검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요 방법들은 좀 추천하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컬에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냥 소개만 할 것이에요, 이것도요. 왜냐면 뒤에 또 다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node.js 환경으로 얘가 이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node.js 환경과 그다음 npm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소스 코드들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스톨을 해가지고 동작을 시켜주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들을 이제 버전을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들을 이제 수정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요 방법들을 여러분들 이제 추천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방법들은 뭐냐면 이제 칼리 리눅스 쪽에서는 이미 이제 리눅스 패키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칼리 리눅스 환경들 앞에서 여러분들 이제 설치를 하고 저와 같이 되었을 건데 이 환경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sudo apt install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장표대로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칼리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sudo apt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때, 특히 이제 패키지들을 설치할 때 요것을 해주셔야만이 이제 의존성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꼭그 프로그램에 동작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신 정보들을 업데이트가 가능해요. 그래서 sudo apt 업데이트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IP를 확인하셔가지고 통신이 제대로 되는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udo apt, 그 다음에 이제 install -y 주수삽이라고 해서 실행을 시키시기 바라고요. -y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s라고 이제 묻거든요. 중간에 뭐 진행을 할 거냐 그랬을 때 무조건 s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설치되는 것들을 이제 -y 옵션들을 주게 됩니다. 지금 요 주시샵들을 한번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은 여러분들이 설치가 될 것이고요. 알아서 여기에 이제 칼리 리눅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격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 공격 대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환경들을 이제 원격으로 별도로 이제 두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우분투 환경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리눅스 환경들을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요. 그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을 좀 권고를 드립니다. 그때는 어떤 시나리오적인 어떤 모의해킹들을 좀 진행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두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이제 요 환경 이 강의처럼 이 칼리 리눅스하고 주시샵이라고 하는 것들을 동일한 환경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환경들도 바로바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그러고 하실 때는 이렇게 칼리 리눅스 안에다가 같이 공격자하고 설치를 하는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설치를 다 해주시면은 주시샵이라고 하는 것의 명령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h 옵션 하시면은 루트로 실행을 하라고 하네요. 자, clear sudo 그다음에 주시샵 이라고 해서 -h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도움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서비스가 바로 동작을 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서비스가 동작하면서 지금 현재 보면은 HTTP의 4200 포트로 진행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시샵들을 동작을 뭐 이렇게 중단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주시샵에 스탑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탑을 해주시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페이지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에 이제 모든 그런 기능들이나 그런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카운트라고 있습니다. 새로 계정들을 생성을 하셔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여러분들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정들을 여러분들 등록을 하나 하셔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카운트가 지금 로그인이 되면은 이런 환경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오더 히스토리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어드레스 정보 같은 경우나 페이먼트 옵션 정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기다가 카드 정보들을 넣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페이 01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가짜로 여러분들 데이터를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페이먼트 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 장이죠? 이거 한 16장가? 예, 16장 정도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미트 하시면은 이제 페이먼트가 등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페이먼트 정보들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혹시나 모르니까요.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때 우리가 나중에 테스트를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죠. 굉장히 만들어졌고요. 그다음 라스트 로그인 정보들 하시면은 이게 0000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식샵 쪽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는 조작을 한다거나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이렇게 Add to Basket을 하시면은 이렇게 버스킷에 등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것을 이제 체크아웃, 체크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정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넣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주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잉글리시 버전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이렇게 바꾸시면은 또 한국어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칼리 리눅스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로 바꿨을 때 제대로 이게 출력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한국어를 이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국어 설치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한글 입력하는 부분들을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경들 여러분들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에 이제 보안 점검들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조작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하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환경들도 기능들이 좀 나오는구나. 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클릭을 하시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